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왜곡 조작 사례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허위 정보를 생산했던 사람들과 또 유통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윤석열 수사팀장 산하의 제4팀이 최순실을 이용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태블릿을 조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신문과 한국경제TV 등이 공식적으로 정정 보도를 게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의 페이스북에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동환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니고 김인성 씨란 분이 쓴 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특검은 언론 발표를 통해서 첫째, 최순실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확인한 결과 둘째, 최순실은 휴대전화와 태블릿에 모두 L자 패턴 암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셋째, 장시호 태블릿까지 모두 다 L자 패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 밝혀진 바로는 특검의 그 같은 주작이 조작된 거라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미디어워치의 변희재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째, 최순실은 패턴 암호를 설정할 줄 모르고 둘째, 최순실은 폰이든 태블릿이든 L자 패턴을 설정한 적도 없고 셋째, 검찰에게 압수 목록에도 최순실 휴대폰은 하나도 없었으며 다섯째, 장시호 태블릿은 최순실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여섯째, 최순실 태블릿이라고 하는 물건은 JTBC가 입수한 이후에 L자 패턴 설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JTBC가 입수한 이후에 L자 패턴이 설정되었다. L자 패턴을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이 같은 주장을 펼친 김인성 씨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되어지게 됩니다. 검찰과 JTBC는 청와대의 김한수가 사용하던 태블릿을 최순실 태블릿으로 조작하면서 이런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특검의 검사가 언론을 상대로 가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이라면 엄청난 그런 내용인 거죠. 검찰이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바로 이 태블릿 PC를 조작했고 또 그게 JTBC란 방송사가 관여되었고 그 당시 태블릿 PC의 수사 4팀의 가장 4팀을 관장하고 있던 사람은 현재 야당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씨란 겁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해 당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들은 전부 조작 날조위에서 당신들 머릿속에 주입된 것이다. 이것이 이제 김인성 씨가 쓴 글을 이동환 변호사가 그렇게 첨부해서 공개한 것입니다. 이동환 변호사는 당시 특검의 거짓 브리핑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사들이 정정보도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차례차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9월 7일까지 확인된 발로는 한국경제TV와 국제신문이 정정보도문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타 언론기관들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각 언론사에 제시한 정정보도 마감 시간이 내용 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지연 송달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오는 9월 17일까지는 대부분의 그런 언론사들이 정정보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언론들의 정정보도가 속속 그렇게 게재될 것으로 봅니다. 대단히 큰 뉴스인 거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한국 언론의 박근혜 전 대통령 죽이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이 무너지는 그런 부분에 바로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한국 언론의 보도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에는 엄청난 부정성과 앞에서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한국 언론들은 또 한 번 그들이 사실과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 존재인가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만일 범죄자들이 사법 판단 대상이 되는 순간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얼마나 그동안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서 악한 진영에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부역했는가 때문에 비난과 비판
그리고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움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8월 18일 날은 동아일보 부국장 출신인 권순알 씨가 전직 언론인으로서 참 하기 힘든 이야기, 한국 언론의 무책임함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여전히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지금 이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던 5년 전 그 부당한 여성 대통령 탄핵 사건은 뭔가에 홀린 듯이 집단적으로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대다수 언론들의 거짓 보도와 선동 보도와 과장 보도와 선정 보도로부터 시작됐다. 저의 해설을 좀 더하면 이런 선동 보도와 과장 보도에 조선일보가 상당히 앞장섰던 그런 기억이 분명히 남아있죠. 다시 권순알 시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특히 전직 언론 또 언론의 상황을 잘 아는 분의 글이기 때문에 더더욱 호소력이 큰 겁니다. 폭포처럼 쏟아진 거짓 보도들이 초래한 사실상의 권력 찬탈에 힘입어서 집권한 현 정권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을 장악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언론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상 최악의 외국 보도 홍수의 직접적 피해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이 각 언론사와 언론인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면 패가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언론인이 이 땅에는 수두룩하다. 하지만 기사나 칼럼이나 방송, 논평할 것 없이 폭포처럼 쏟아진 그 수많은 오보와 저질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느 언론사도 어느 언론인도 지금까지 제대로 책임지거나 심지어 진심으로 자성하는 모습도 보인 적이 없다. 적어도 탄핵 정변 당시에 황당하고 저열한 그 수많은 엉터리 악성 보도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그런 언론사들이 정론 운운하며 참으로 낯뜨겁고 민망한 일일 것이다. 일본 언론계가 2차 대전 패전 직후에 왜곡된 정보와 판단으로 군국주의 전쟁을 부추겨서 국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그런 국민에게 희생과 또 고통을 초래하는 데 가담한 언론인들, 특히 책임이 더 무거운 간부급 언론인들은 모두 언론에서 연구 퇴출시킨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에도 한국 언론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지난 6월 11일 제1야당 당대표 선거에서 좌파 언론은 물론이고 비좌파 주요 언론사들까지 광기의 탄핵 정변 때와 마찬가지로 헛발질을 계속하고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띄웠다. 이준석이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아는 이들의 눈에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형태였다. 그리고 불과 두달 만에 지금 제1야당의 이준석 리스크는 권력교체의 대의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어쩌다 한국 언론은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저런 한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민을 오도할 수 있을까? 참으로 걱정되는 현실이다. 이런 내용을 전 동아일보 편집부국장을 지냈던 권순알 씨가 자신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의 눈을 감고 불법과 불의에 부역하는 한국 언론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실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조금만 4.15 부정선거를 사실이 있는 그대로 다뤄주면 나라가 제자리를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당신 당대들과 언론인들도 아이들 대해서 씻을 수 없는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언론의 강력한 각성과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들은 그렇게 중요한 사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선일보가 이 문제를 조금만 다뤄주더라도 문제가 해결될 텐데 계속해서 한국 언론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과 진실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것만 보도한다는 그런 비난으로부터 결코 한국 언론은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공동체가 부정선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한국 언론들에 대해서 그런 원망과 아울러서 어떻게 저렇게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언론의 철두철미한 침묵과 무관심과 방관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마치
미친 그런 집단처럼 행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친 집단처럼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